이제 마지막으로 마스터링이라는 걸 할 건데 이번에 다뤄볼 마스터링은 그냥 레벨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. 레퍼런스 음악이 있다면 레퍼런스 음악의 기준으로, 그 다음에 유튜브 레벨 기준으로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, 플러그인에 있는 수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QBS 11 이상을 쓰시면 슈퍼비전이라는 게 있어서 이 안에서 라우드니스라는 걸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이 음악에 대한 정보들, 그러니까 볼륨에 대한 정보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LUFS라는 단위의 것들을 확인을 해서 얘랑 이제 비슷하게 맞추시는 방법이 있는데, 만약에 이제 없고 확인이 좀 어려운 상태라면 음악을 직접 비교를 해서 들어보시는 방법도 괜찮고요. 네, 이 정도 레벨을 가지고 있었네요. 저는 그래서 레벨을 이 마스터링에서 끌어올릴 때 우선 레퍼런스랑 비교해서 만들어 본다 하면, 이 제가 작업했던 트랙들 얘네들을 전부 묶어서 그룹 트랙으로 하나 만들어서, 이게 작업 음악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. 얘는 레퍼런스 파일이 있었죠. 그래서 얘네들이 전체가 묶은 게 이 그룹으로 가니까 여기다가 이제 플러그인들을 걸어서 이 레벨과 동일하게 만들어 볼 겁니다. 자, 웨이브스 플러그인이라는 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, 거기서 CLA2A라는 플러그인과 L2. 그래서 CLA2A는 레벨을 올리는데, 이제 게인을 통해서 레벨을 올리는데 사용하고, L2 같은 경우에는 리미터로서 더 어느 이상의 레벨이 올라가지 않게끔 만드는 데 사용을 합니다. 이 아웃슬링이라는 걸 사용을 하면 음악이 아무리 커져도 마이너스 1dB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잡아주거든요. 작업을 한 트랙들만 잡아서 요 아까 만든 그룹 작업 음악으로 보냈고요. 플러그인을 이제 걸어서